안녕하세요. 서울본부대리점장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객들이 떠나가는 이유, 내 파트너는 왜 떠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다룰까 해요. 이제 보통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쓰던 사람도 안 쓰고 파트너도 떠나갔다. 다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분들을 뭐 제품을 쓰라 할 때도 야 이거 쓰면 정말 좋아져 그리고 이거 좀 한번 써봐 나 사업하는데 네가 이것 좀 한번 어떻게 좀 쓰고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한테 가서 야 이거 하면 되게 돈 벌어 한번 해봐 나 이렇게 돈 벌고 있어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나가자빠져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분들한테 신뢰도 주지 못했을 뿐더러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가서 크로징을 하든 아니면은 파트너랑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키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면에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고객이 됐든 파트너가 됐든 다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서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경청하고, 또 그분의 말을 많이 듣다가 보면은 그 안에서 그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이냐.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내 파트너면은 내가 이분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분을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고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분을 어떻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이분한테 뭘줄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들처럼 가서 뭐 샘플 주고 아니면은 가서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요즘은 고객들이 되게 똑똑해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항상 뭔가 내가 제품을 전달을 하든 사업이 됐든 다음, 항상 뭔가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다음. 뭔가 특별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